하이텍 순대요. 상당한 밀원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좀 늦게 삽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발근이 아주 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습성도 알고 해서 올해는 지금 이때 하고요. 그 다음에 취목을 네 군데 지난번에 해놨습니다. 해놨고요. 그래서 취목한 위에를 다시 전정을 하면서 이 정도쯤 전정을 하면서 요걸 가지고는 삽목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꽃이 지금 오고 있어요. 삽수가 의외로 강합니다. 강해서 부패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발근이 상당히 다른 수종보다 배 이상 걸리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검증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발근제를 쓰겠습니다. 발근제가 시판하는 뭐 루턴이나 그 뿌리 발근제가 아니고 매년 봄마다 버드나무를 그치쳐서 추출해 놓은 그 발근제를 쓰겠습니다. 버드나무에 살리실산이 많은데 그거를 추출한 물이 이게 되겠고요. 냉동했다가 지금 필요할 때 이렇게 끄집어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꽤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약간만 쓸까요?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물하고 1대1로 희석을 해서 일단 물올림을 할 겁니다. 침질을 하면서 물올림을 할 거예요. 버드나무 추출을 하는 거는 지난해도 제가 한번 올렸고요. 올해 봄에도 한번 올렸습니다. 올해 게좀 짧은 영상이니까 올해 걸 봐주시면은 내년서부터는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근제 대신 살리실산 추출물, 버드나무 추출물을 쓰겠습니다. 네, 이 살리실산을 쓰면요. 발근이 빨라집니다. 빨라지기 때문에 지난해 2개월 이상 걸렸던 게 자라면은 1개월 반이나 1개월 정도로 단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쓰고 있어요.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맹물 있고요. 곱하기 또 요만큼을 더 넣겠습니다. 1대1로요. 취목해놓은 모주에서 적당히 삽수 채취를 하겠습니다. 삽수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버드나무 살리실산 추출물에 담궈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시간 반 약간 더 지났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고사이 됐는데 이제 요걸 다듬어서 삽수 조제를 하고 삽목상에 꽂겠습니다. 흙은요, 삽목용 흙은 비료키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나 비료키가 약간 있는 건 상토, 그 다음에 피트모스 여러 가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종류로 하시고요. 저는 오늘은 코코피트 쓰겠습니다. 그래서 코코피트 이렇게 요소수통 구멍 뚫어 놓은 곳에 넣고 물을 한번 주어 놨어요. 삽수 조제를 합니다. 삽수 조제를 하는데 입자루가 있으면 입자루에 바로 아랫부분을 커팅을 해줍니다. 아주 날카로운 깨끗한, 가급적이면 깨끗한 전정가위로 해주세요. 전지가위로. 그리고 아랫잎이 하엽이 방해가 된다면 잘라주셔도 되고요. 크게 방해가 안 되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잎을 이렇게 따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장마철이라 아주 공중습도가 좋습니다. 90% 이상 되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두세 마디나 세네 마디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번 꼽을 곳에 또 하단을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상토에 젓가락으로, 마사토 같은 거는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넣고 밀어주시면 돼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루의 하단 부분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요거는 간격이 좀 좁으니까 세 마디 정도 하겠습니다. 세 마디 자르고, 그 다음에 저는 아랫잎도 그대로 두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그대로 두고서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무성생식, 무성증식이니까 꽃꽂이가 자체적인 양분을 가지고 그 양분으로 캐로스 형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자루도 하나라도 많은 게 사실은 캐로스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장마철이 아니라면 당연히 수분 증산이 잎에서 심하니까 잎을 절반 정도 남기고서 잘라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공중 습도가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이번 주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꼽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가는 것도 하겠습니다. 가는 것도. 지금 모주가 제가 지난해 처음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주가 딱 요거 한 주예요. 그래서 삽수도 아주 귀합니다. 작은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통을 해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시다 보면 꽃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수종도. 그럼 원칙적으로 꽃은 다 제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꽃으로 가서 씨앗을 맺고자 하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꽃은 제거를 해줍니다. 네, 일회용 컵에도 하나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발근이 돼서 뿌리가 돌기 시작하면 바로 보이니까요. 네, 삽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촬영 분내 삽목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거는 삽목상에 하나 더 해놓고 마치는데요. 네, 그늘진 나무 아래 갖다 놨고요. 여기서 가급적이면 움직이질 않을 겁니다. 발근이 될 때까지 이 장소에 그대로 두고서 캘러스 형성을 시키고 발근을 시킬 거예요. 움직이다가 흙에 균열이 가고 캘러스 형성이 됐던 게또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그대로 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관주를 할 건데, 갖고 계신 살균제가 있으면은 살균제 처리를 해 주십시오. 관주를 하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량 희석을 해가지고 관주를 그 삽목용 흙에까지 충분히 베어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부패하는 균을 일단 잡아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주는 게 아주 발근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근제를 저는 사용을 거의 안 해도 살균제는 꼭 사용을 했습니다. 네, 살균제 희석한 물을
충분하게 관주를 해줍니다. 한번 해주고 10분, 20분 있다가 다시 한번 해주고 끝냅니다. 2회 살균제 관주를 했고요. 그냥 두셔도 되고 공중습도가 높습니다. 그냥 가볍게 비닐을 덮어 놓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뚜껑을 하나 또 덮어 놔도 이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긴 뚫려 가지고 열기는 위로 나가고요. 습도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최초 열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열흘 정도는 캘러스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초본류는 뭐 열흘이면 캘러스 형성되고 발근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 있죠.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